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대법입니다. 그럴 줄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 예컨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5년 동안 이 노동 이슈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굉장히 제가 집중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실업수당을 인상하는 안정고용,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임금체불을 국가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안심임금, 그리고 산업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안전전장, 이렇게 3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강력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그것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임금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는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도를 가늠한 사회적 척도인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인권 및 공동체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